네, 15일 치러진 네덜란드 지방선거가 정계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생 정당인 농민시민당이 크게 약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권당이 추진하는 녹색 정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15일 치러진 네덜란드 지방선거가 전체 정계의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창당한 신생정당 농민시민운동당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Alhoewel ik dat wel goed vind dat er een partij is die nu eventjes gewoon een beetje aan het duwen is op de gevestigde partijen. Maar ik denk dat die wel genoeg stemmen krijgen. 농민시민운동당이 약진한 배경은 집권당의 환경 규제책입니다. 정부는 네덜란드 농축업 부문의 질소 발생량이 유럽연합 환경 기준보다 높다며 가축 사육 두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등의 질소 배출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정부 안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상황을 과장하고 있으며 정부 안이 실행된다면 대다수의 농장이 문을 닫고 국가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No farm in Holland will survive. If that corrupt politician will stay in Holland, then it's over.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환경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엘리트 정치인들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과도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 일반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선동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 상승률과 식량 불안이 클 때는 녹색 정책이 서민의 생계를 희생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Killing our farmers, they are killing our fishermen, their companies that have been active for generations for some idiotic leftist liberal so-called nitrogen problem in the Netherlands. 정부의 환경 정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는 벨기에나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녹색 정책에 대한 유럽 전역의 반발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